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동 정화 우방팔레스입니다. 자, 대형 평수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3080, 소재지는 상동 72, 101동 9층 901호입니다. 정화 우방팔레스. 물권 정면은 아파트이고, 대지권은 17.37평, 건물 면적은 40.82평입니다. 이미 경매이고, 한번 유찰이 됐네요. 감정가는 8억 3천만 원. 2차 입찰기일은 22년 12월 9일,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입자 관계를 보시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고 전입 세대 연락 결과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말소 기준 권리이고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뭐 권리 분석상 뭐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 대지권에 포함 대지권에 문제가 없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물권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488세대 총 5개 등으로 되어 있고, 저층 최고층은 17층, 2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 1위는 2003년 1월 29일 되어 있고, 총 주사 대수가 좀 많습니다. 세대당 2.76, 861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우방에서 지었고, 개발 낭만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별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평 기준으로 보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상당히 55평에 전용 면적이 40평이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뭐, 거실도 있고, 방은 4개로 되어 있고, 40평 정도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평이고, 전용은 40평.82평이고, 방수는 4개, 욕실은 2개입니다. 해당 세대수는 272세대, 현관구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최저가가 6억 5천이고, 최고가가 9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5천은 지금 급매로 나와 있는 거고, 184제곱미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8억 5천, 8억 7천, 6억 5천이 지금 초급매로 나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항이 좀 많습니다. 뭐 돈이 급하든지 아니면 대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나간다든지 이런 금액에서 금액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 5천이 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 최저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거래가 신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2022년 8월 달에 매매가 7억으로 102동에 계약이 되었고 22년 때는 하나가 계약이 되었고 21년도 때 7월 달에 최고가로 찍었네요. 8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에 최근 3년 동안 거래된 내역들이 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억에 계약됐고 최고가 8억 5천, 11월 7일은 금매로 아마 2층에서 5억 8,500좀 많이 싸게 나갔죠. 그리고 평균이 2년 전에 6억 5천, 6억 2천 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최고가에서 8억 5천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7억에 계약이 됐네요. 그리고 2년 전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억 5천. 최저가는 아까 전에 팔았던 5억 3천만 원이 있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 우원팔레스 쪽에 초등학교는 바로 밑에 수성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있고, 그리고 대구 한의대가 왼편 밑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1가 쪽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본권에서는 재개발이 지금 두 라인만, 두 부지 정도만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위쪽에 강릉멘션의 2030 수성구 재개발이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왼쪽 편에 청구중동에서 재개발 예정 수성구 10-22번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제가 생각하기에 수성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라는 재개발로 굉장히 밑부분이라든지 용역 작업할 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성 1가가 되고 나서 어차피 밑쪽으로 인구 유동이 확대되면서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1가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재개발, 뭐 중동 희망 지구, 수성 1가 뭐 재건축 지구, 수성 1 지구, 뭐 신세계 타운도 뭐 수성구 이쪽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수성 1가는 다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뭐 대단지죠. 예. 수성 1가에서는 뭐 1900세대 단지도 프리미엄 아크로이고, 중동 희망지구 이쪽 중국 희망지구는 910세대 짓는 시공사는 자의입니다. 지금 3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나서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도 뭐 매매 지금 수성구의 재건축 예정에 청구 중동도 보시면 뭐 3억대로 나와 있고 전세는 1억입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내가 2억이나 3억을 돈을 묵혀둬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보면 수성 초등학교가 있고, 홈플러스는 황금역으로 황금역 SKO 밑에 홈플러스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뭐 차량으로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뭐 차량으로 밑에 수성못이 위치하여 있어 뭐 생활권에는 뭐 차량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상동 쪽에는 편리하게 이동을 쉽게 할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보시면 뭐 지하철은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근데 다 버스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본권에서 바로 왼편, 뭐 왼편 위쪽 다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어서 뭐 수성구를 누리기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단지는 뭐 시세입니다. 우리는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시세를 꼭 반영을 하시고 경매 입찰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장은 필수이고, 앞으로 이쪽 부지에 뭐 재건축이 언제 들어온 시점이라든지 임장을 통해서 몸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매각 물권 명세서사라든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